서스펜스라고 하면 그 뭔가 막 무서운 사건 벌어지기 전에 약간 긴장하고 딱 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치콕이 정의하는 서스펜스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. 그 히치콕이 설명한 서스펜스가 되게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. 네. 네 사람이 포커를 치러 방에 들어갑니다. 갑자기 폭탄이 터져서 네 사람 모두 혼비백산의 상태가 됩니다. 이럴 경우 관객은 단지 놀랄 뿐이죠. 그러나 나는 네 사람이 포커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른 남자 한 명이 들어와서 포커판이 벌어지고 있는 탁자 밑에 폭탄을 장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네 사람이 의자에 앉아 포커를 하고 시한폭탄의 초침은 폭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똑같은 무의미한 대화도 관객의 주의를 끌 수 있죠. 이를테면 물 좀 줘볼래? 또는 뭐 카드가 한 장 떨어졌네? 그치, 맞아. 네.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. 관객은 지금 사소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. 조금 있으면 폭탄이 터질 거란 말이야. 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죠. 폭탄이 터지기 직전 게임이 끝나서 일어서려고 합니다. 그럴 때 한 사람이 말하죠. 우리 차 한 잔 하고 갈까? 안 돼! 막 저거요. 이 순간 관객의 조바심은 폭발 직전이 됩니다.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서스펜스라는 거죠. 라고 말을 해요.